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낮시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영탁 아파트 광고 모델되다. 지난 7일 신영은 가수 영탁을 이달 분양 예정인 울산 GL 시티 자이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케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지쳤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줬던 밝은 이미지의 영탁을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탁님 축하드립니다. 광고 효과 크게 나길 바래요. 자이는 아파트 명가답게 모델 구는 눈이 탁월하네. 영탁님이 2020 브랜드 평판 트로트 부문 1위가 되신 분인데 광고주님들의 밝은 에너지이신 영탁님 선택 찐! 울산에 아파트 하나 사야 할까요? 영탁님을 모델로 선택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경쟁자로 생각 안 하고 모두를 챙기는 모습 진짜 아파트 광고 찐맨 영탁! 영탁 교수님이 아파트 광고 나오시다니 바쁜 방송 스케줄에 작사 작곡에 프로듀서까지 하나 정말 잠도 못 잘 듯. 네가 왜 아파트에서 나와? 찐이니까 나오지. 영탁이가 딱이야. 명품 건설사는 명품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셨네요. 영탁씨의 밝고 유쾌한 미소는 명품 자의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달렸습니다. 영탁씨 자의 아파트 광고했네요. 서운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라고 아이디 레미안 이 편한 세상 푸르지오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샘낼만하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영탁씨의 아파트 광고 우리 팬들 너무 좋아하는데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앞으로 영탁님은 자동차, 핸드폰, 술 뭐 어마어마한 광고를 계속 찍을 겁니다. 왜냐? 영탁씨는 광고계의 찐이니까. 지금까지 대낮시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